하고픈 말. 자, 이제 오늘도 일산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이제 마지막 주회고 이제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. 아, 자 이제 공사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. 지금 타일 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고 전기 공사만 되면 이제 끝이 납니다. 이쪽은 아마 저희 지점들 다 시그니처인 터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기존에는 이제 플로어 매트가 깔려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타일로 다 변경했습니다. 플로어 매트가 뭐 장점이라면은 오래 써도 조금 지저분한 게 없는 그런 게 있으면 단점은 또 청소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관리하기 좀 쉽게 타일로 다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기하고 이제 타일만 마무리되면 끝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 고객 대기실과 사무실, 아 창고. 이쪽은 오폐수 처리기입니다. 오폐수 처리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여기는 오폐수 허가 인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인허가가 요즘에 좀 까다로워가지고 조금 가정이 험난했지만 인허가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트렌치 작업까지 다 맞춰놨습니다. 세차장은 이 바닥이 제일 중요하죠. 그리고 이쪽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가 있기 때문에 바닥 공사를 아주 잘 해야 됩니다. 진짜 자주 많이 해보신 분이 해야 되는 그런 제일 중요한 공사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배를 줘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쭉 흘러서 배수 처리 장치로 들어갔다가 건물에 있는 오수관으로 나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공사는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. 이제 아 거의 한 달 지금 다 돼 가고요. 간판도 이렇게 달았고 간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일산점에서 쓰던 거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요 디테일링이 여기 밑에 있으면은 베스트긴 한데 여기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기존 거를 옮겨오다 보니까 크기가 안 맞네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옆으로 좀 달아놨고 요렇게 외벽은 요렇습니다. 요렇고 저쪽에도 멀리서 이제 보일 수 있게끔 저렇게 하나 달아놨고 여기 딱 바로 앞에 보면은 저기 왼쪽에 아크로 디테일링이라고 또 디테일링 샵이 하나 있습니다. 있고 근처에도 뭐 카센터, 정비소 이쪽에 보니까는 다 자동차 뭐 래핑집도 저쪽에 있더라고요. 래핑집도 있고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 또 아시는 분은 아시더라고요. 여기가 옛날에 일산에 모토자인이라고 래핑 유명한 샵인데 사장님이 한 15년 정도 여기서 하셨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위치를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더라고요. 여기 이제 저희 일산 지점이 이쪽으로 이제 확장 이전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공사가 다 안 끝나서 정확하게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데 내일 되면 아마 등 달리고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 또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자 이제 일산점이 마무리 공사가 다 끝나갑니다. 제가 일산 온 지 지금 3일째 된 날이고요. 한 달 내도록 왔습니다. 일주일에 4일씩 꼬박꼬박 와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잡부 일을 좀 하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딱 밖에서 보시면 화려하죠? 원래 좀 저희가 화려하긴 한데 많이 화려합니다. 안으로 한번 쭉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라자짜잔. 멋있죠? 일단 매장 자체 규모도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조명 시설도 엄청 멋있게 됩니다. 이게 카메라가 광각인데도 아직 이게 싹 다 안 당기네요. 일단은 이쪽은 딱 보시다시피 세차하는 공간, 여기는 세차하는 공간이고 저쪽은 항상 하던 광택, 뭐 기타, 래핑 뭐 이런 거 하는 공간. 터널을 이렇게 멋있게 달아놨고 이쪽에는 이제 또 광택 내에 쓰는 집중형 등을 아직 달아야 되는데 그건 아직 마무리 전이고
이렇게 멋있게 마감해 놨습니다. 그리고 이쪽 끝은 광택을 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광택기 거리를 배치를 해뒀고, 로고 하나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컴파운드라든지 각종 마스킹들을 할수 있게 선반도 하나 해놨고, 여기 나중에 사장님이 알아서 꾸미는 걸로. 저기 미세하게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십니까? 라인 조명을 딱 넣어가지고, 이 지금 터널 조명이 좀 밝아서 그런데 저거 딱 꺼지고 나면은 저게 딱 엄청 멋있습니다. 타일은 아직까지 여기 매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. 제가 지금 또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내려가야 되거든요, 급하게. 일단 바닥은 기존의 플로매트를 다 제거를 했고, 이제 유지 관리 보수 면에서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타일을 다 깔아놨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고. 아, 좀 아쉬운 게 지금 여기는 이제 상가이기 때문에 스프링 쿨러라든지 소방 시설이 이렇게 설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안 들어가면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소방법에 걸려서 여기 소방 스피커하고 감지기가 들어가야 돼요. 무조건. 이 공간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을 하나를 비워서 조금 이지감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. 이걸 옮기려고 하니 또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, 아,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. 이게 조금 아쉽고. 세차장 인테리어를 제가 이때까지 우리 지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이제 광택 교육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인테리어 같은 걸 많이 도와줬거든요. 그래서 세차장 인테리어는 제가 그냥 뭐 도맡았습니다. 뭐 이렇게 구도 잡는 거라든지 라인, 뭐 오펜수,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중요한 사항들, 사실상 바닥 공사, 방수,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여기 또 같이 함께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세차장 인테리어나 뭐 상가, 세차장은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, 아니면은 뭐 상가,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번호를 띄워드린 여기 아이라이크 인테리어 디자인, 여기에 또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. 다음 주 되면 이제 사장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실 거고, 그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오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걸 또 오픈이 맞나? 이전 오픈. 그거 영상을 한번 찍으러 올 겁니다. 그때는 진짜 더 깔끔한 정리된 모습으로 영상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저는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빨리 가야 되겠네. 한마디 할래? 홍보할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없다. 10초. 네, 요번 다음 주 왔을 때 다음 주 왔을 때 내가 만들 수 있다. 오케이. 못 만날 것 같은데. 아이들 만들 수 있다. 어떻게? 제사를 준비해 올게. 내 모습이 너무 좋지. 아, 일단 급하게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. 저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다음 주에 제가 올라와서 또 마무리된 모습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매장에 왔습니다. 매장 입구에다가 차를 대놨네. 새롭게 이제 영업할 일산점입니다. 아직 정리가 다안 됐네. 아직 좀 이사를 다안 했네요. 오늘 일단 제가 할 일은 여기 지금 보면 기존에 여기 이런 이 쓰된 이게 너무 지저분해가 막 구멍도 많이 나 있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까만 색깔로 필름 작업할 거고 쓰된 전면 부분 하나 밖에 시트지 작업하고 그렇게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이제 시트지 붙일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단열 작업한다고 이게 좀 보기 싫어가지고 요거 작업 싹 해야 될것
아, 이제 시트 이 작업 다 했습니다. 빨강색으로 이렇게 시공은 다 해놨고, 안에도 원래 기존에 여기 지금 여기 인테리어 필름 씌운 거거든요. 제가 여기 원래 다 요런 식으로 좀 구멍도 많이 나 있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보기 싫었어요. 그리고 이제 기존 가게 하시던 분들이 스티커 같은 걸 좀 많이 붙여놔가지고 보기 싫었는데,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전면에서 봤을 때 조금 지저분한 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. 아, 요거 안 했네, 하나. 이거 안 했네, 하나. 아, 이거 해야 되겠다. 아, 원래 이래 돼 있었어요. 구멍 막 뚫려 있고 좀 더러웠는데 이렇게 붙인 겁니다. 요거 해야 되겠다. 어쨌든 지금 일산점 정리는 이제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, 가게를. 앞에 부스는 세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. 그럼 저기 안쪽으로는 광택이랑 뭐 썬틴,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고, 이쪽은 이제 뭐 다 된 차량들, 뭐 출고 대기 장소나 아니면 간단한 이제 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만들어 놨고, 요쪽은 이제 우리 버킷 같은 요들, 이제 뭐 세척을 하고 뭐 물을 담고 할 수 있는 용도고, 온수기도 달아드렸고, 요쪽은 오폐수 처리기. 오폐수 처리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합법적으로 여기는 오폐수가 나는 곳으로 이제 승인까지 다 받아서, 요쪽에 좀 아직까지 그 문을 하나 달 거예요. 자바라를 하나 설치를 할 거고, 오폐수 처리기고, 이쪽은 아직 정리가 덜 되긴 했는데, 손님들이 좀 뭐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습니다. 사실상 손님들이 대기하거나 뭐 그렇게 할 일은 크게 없기 때문에, 이쪽은 사장님 이제 개인 창고로 쓸 거고, 아무튼 가게는 이렇습니다. 아마 정상 영업은 12월 달 초쯤이면 이제 정상 영업이 가능할 거고, 그리고 그 12월 달쯤에 제가 여기서 광택 관련 세미나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. 뭐 광택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나 뭐 궁금하신 분들이나 또 여기 저희 일산점에 구경을 한번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도 되고, 광택의 아주 기초, 기본, 뭐 약재의 사용법, 그 다음에 기계로 인한 뭐 차이, 패드와 기계, 약재, 뭐 여기 기초적인 부분들,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하고자 한번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. 그렇게 한번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산점에 이제 뭐 시트지 작업이랑 이렇게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좀 마무리된 가게도 한번 보여드릴 겸 이렇게 브이로그식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